네,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시장에 대한 특징, 시장에 대한 키워드,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현재 아직 시장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56%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0.79%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1097원 31전을 현재 가리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전일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현대차에 대한, 그리고 기아차에 대한 우려감, 관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틀렸다, 맞다, 그 부분을 떠나서 하루 만에 이제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저는 왠지 여기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틀렸죠. 그래서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해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율이 여전히 워낙 강세 기조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조금 우려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 한번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구간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고, 자, 두 번째, 자,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인인증서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관련주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주식을 현재 접속을 하실 때도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10일부터는 어떻게 주식을 접속을 하냐?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접해보도록 하겠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 쉬어가는 구간일까라는 부분인데, 자, 오늘 외국인 수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오늘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되는 양상이에요. 방금 이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대형주와 운수장 및 서비스업 순으로 많은 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세를 외국인들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수에 대한 상승 자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옵션 만기가 이제 다음 주인데요. 그 옵션 만기를 위한 준비를 해왔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7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7만에 대한 돌파 여부를 지금 현재 이 외국인 입장에서 부담이 조금 될수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더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SK이닉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일까지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일시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조정이라고 좀 판단해야겠죠.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꾸준한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지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2020년도 3분기에 전 세계 D램에 대한 매출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그리고 2위가 SK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 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가 우리가 현재는 이제 빅3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3%, 40%에 육박합니다. DRAM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 SK 하이닉스가 28에 30% 가까이 나오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25% 가까이 나온단 말이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반도체 DRAM에 대한 가격이 지금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에 대한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2등과 1등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맞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안 움직였었느냐. 자, 우리가 이 DRAM 가격에 대한 추이인데요. 자, 2020년도 8월 달에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였던 DRAM에 대한 가격대가 2020년도 11월 달에는 오히려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서 최저가를 2020년 11월 달에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4분기에 접어들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맞춘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든 또는 SK하이닉스를 지금 살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제시해드렸던 8만원 대비해서 가격대가 이미 30% 이상이 올라버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4만전자에서 42,000, 43,000원대에서 지금 7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저가 대비해가지고 삼성전자 정말 까딱 정말 잘되면 잘못되면이라고 할 뻔했어요. 잘되면 우리가 두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8만원이 못 갈 것 같아요? 8만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환율이 워낙 강세 기조가 들어간다는 것이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고 영업이 마진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마진이 줄어드는 개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 1등과 2등 기업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매출이 1등과 2등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이 크게 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에서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 DRAM 가격이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수요 자체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DRAM 또는 NAND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투자를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2021년도에 투자를 할 용의가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지금 현재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반도체 DRAM 가격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26,000원대까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후공정 관련주들이 되겠죠. 패키징 업체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제 윈팩 같은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윈팩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 많아요. SF 반도체라든지 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기업들 많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쉽게 안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SF의 반도체도 지금 꾸준하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혜성 DS라든지, 그죠? 어제 얘기했던 윈팩 같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주가 바뀔 수 있는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주가 변화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업체들 말고도 많은 후공정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함께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SK하이닉스라든지 또 삼성전자를 이성도 얘기할 때 못 샀다 아쉽다, 그게 아니고 아쉽다고 끝날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로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의 협력사들이 좀 더 기업에 대한 주가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더 감안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주식 접속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를 10일부터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이건 아닙니다. 쓸 수 있어요. 지금처럼 쓸 수 있다. 우리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다만 왜 공인인증서잖아요. 그러면 10일부터는 뭐가 달라지냐, 공인인증서. 우리가 이 공인인증서라는 것은 얘가 대표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인증서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이 대표적인 법적 인증을, 법적 효력을 가지던 인증서가 공인인증서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인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증서가 지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인증서들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위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얘가 공인인증서는 왕이에요. 인증서 안에서도 공적인 부분에서는 공인인증서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란, 앞에 공인이라는 말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증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냥 인증서로서도 법적 효력이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패스, 스마트폰에 쓰던 패스를 써도 괜찮고, 또는 카카오를 써도 괜찮고, 네이버를 써도 괜찮고, 또는 페이콜을 써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많은 인증서를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제 증권사마다 또는 은행사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얘는 어떤 인증서를 쓰고 얘는 어떤 인증서를 쓰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증서가 많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인인증서라는 부분에 우리가 하나로 돼 있던 부분 자체가 조금씩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부분으로, 다양한 루트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은 어떤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라는 부분 자체와 관련된 종목군들만 움직여왔다면, 지금부터는 다양한 인증서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보안 관련주들이 좀 더 활동력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이런 인증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런 기업들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한국정보인증 같은 기업들이 공인인증서 관련주입니다. 그냥 이 기업도 지금 반등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전일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우상향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정보인증도 그렇고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도 어때요? 차트로 봤을 때 아까 좀 봤던 한국정보인증보다 한국전자인증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보면 매직 가격 자체가 이제 하방에 있는 자리를 지지를 밟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상승을 붙여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이지만,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이 윗꼬리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윗꼬리예요. 10일이 공인인증서 폐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는 좀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오늘 순환매 차원에서 잠깐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통 같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아통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패스, 우리가 스마트폰 이동통신 3세에서 쓰는 패스 시스템 자체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톤입니다. 그래서 아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증서라고 하면 이제 라온시큐어 같은 기업들도 있죠. 라온시큐어. 자,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전일 상당한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라온시큐어를 우리 고객분들하고 매매를 했던 기업이었는데, 그때 얘네들 매직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 하단에 있는 3,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격에서 대부분 다 TP 가격 매기면 한 두 배 정도 하면 6,000원이거든요. 6,000원까지 아직 안 갔어요. 그 말은 뭐냐, 추세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라온시큐어는 키워드가 한 개가 더 있어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함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K사인이라든지 K사인, 그죠? K사인하고
K사인 말고 또 한 개 더 있죠. 우리 드림 시큐리티. 자, 유튜브 영상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12월 달까지 보안 관련주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드림 시큐리티 같은 기업들은 꼭 눈여겨봐야 된다. 이 기업이 이제 삼성페이를 했던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증권페이 또는 카카오 뱅킹에도 보안 솔루션을 공급한 업체가 바로 이 드림 시큐리티예요. 이 기업에 대한 능력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에 대한 꾸준한 변화 가능성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C큐브. 자, 이런 기업들도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탔습니다. 대부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군들이, 자, 이니트까지 보시면 만들어가는 그림이에요. 만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우상향에 대한 또는 매집 이후에 그림 자체를 우상향 추세적 상승으로 만들어가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주는 앞으로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2021년도 디지털 뉴딜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보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안이 없으면 우리가 유형 자산을 무형 자산화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보안 관련주가 더욱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관련주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거기에 따른 독점적 지위는 없어진다. 주식 접속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드림 시큐리티를 한 번 더 뽑아왔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매집 가격이 지금, 자,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매집 가격대는 이제 3,700원대입니다. 이 가격대에 지금 머물러 있고, 이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지금 보일 수 있는 여건이에요. 요거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겠고요. 자,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면, 자, 드림 시큐리티 보겠습니다. 자, 매집 가격이 얼마냐면, 자, 드림 시큐리티는 가격이 3,690-3,7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요 정도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요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4,900원까지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이 고가 권역을 깨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면서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올린다는 건 4,900원대 돌파한다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두 번째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옵트론텍인데요. 자, 옵트론텍은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지금 신고가를 이번에 갔습니다. 오늘도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제가 판단할 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상당한 고생을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 요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8,700원, 8,800원대까지는 시세가 한번 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2021년도에 삼성전자에서 소니 따라잡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 센서 관련된 연구개발에서 상당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옵트론텍은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2020년도 1월 달에 주가가 크게 급락했던 것이 여기에서 소송권이 있었어요. 비합의사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탑 엔지니어링인데요.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한 장비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종합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로 하나 더 붙는 것이 이제 2차전지 전국공정 장비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국공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2차전지를 만들 때 전극공정이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전극공정이라고 합니다. 전국공정 뒤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 조립공정이 들어가죠. 조립공정 뒤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충방전 공정이 되고요. 충전과 방전을 해보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디게싱 가스 빼기를 하고 완성품이 나와요. 그럼 이 전국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자, P&T 아시죠? P&T 같은 기업들이 전국 공정 기업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마찬가지로 전국 공정이 CIS. 자, 우리 요거는 추천했던 기업이죠. 매매를 해서 크게 수익 났던 기업이에요. 요거는 봐요. 요것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그런데 지금 탑 엔지니어링이 요번에 하는 것도 전국 공정을 납품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 권역에 머물러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앞으로 주가는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상한가를 또 한 것 같습니다. 여기 11월 달에 했던 종목 중에 모베이스 전자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자, 모베이스 전자가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급등이 나타나면서 크게 한번 상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주고 옆으로 횡보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직 가격대에 공략을 하셔야지만 단기 수익도 보실 수 있고 장기 수익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이런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하단에서 매집되어 있는 가격대를 공략을 하셔야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종목군들이 세력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함께 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세트레가이도 어때요? 오늘 세트레가이도 지금 이 시장에서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신고가를 가는 3만원대 넘어서 가고 있죠. 매수가 얼마입니까? 25,000원이죠. 자,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매매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12월 4일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은 메가 트렌드 교육 20만원 할인 쿠폰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023490-4646 또는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원의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